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양대 지수는 마이너스, 특히 코스닥이 1% 넘게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오주의 약세가 조금 타격이 크네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서상영 팀장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박시은 아리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예, 우리 시장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한국 증시는 미증시가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자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가 예상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 의회가 홍콩 주민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확산되자 일부 매물이 출회되며 오후장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호재를 받아들여서 쭉 갔다가 그 다음에는 매물 출회에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나오면서 여기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호악재가 좀 겹친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팀장님, 예, 사흘 만에 오셨어요. 그런가요? 어, 예. 매일 온 것 같은데. 아, 아침에 오셨고 저랑은 사흘 만에 만나서 저 너무 반갑다고요. 근데 시장은 조금 어제부터 뒷심이 너무 부족해요. 미국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서 오늘 S&P 200, 200이 아니라 2% 넘게 오르지 않았나요? S&P가요? 예. 아니요. 아닌가요? 네. 오늘 아침. 아, 이럴 때는 제가 좀 어색한데. 예.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 아, 볼까요? 예.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지금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오늘 미국,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저는 강했던 걸 기억을 해요. 강했던 거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미국이 상승을 했었던 원인을 좀 살펴봐야 돼요. 테슬라 올라갔고. 테슬라 올라갔는데 네. 2차 전지 관련된 ETF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은 안 올랐어요. 테슬라만 올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주식들이 별로 안 움직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도 올라가긴 했는데 네. 마이크론 효과 어제 반영이 됐죠. 어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자일링스도 영향을 줬어요. 네. 자일링스도. 아, 오랜만에 듣는다. 자일링스도 이제 네. 하웨이 관련된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면서 그것도 급등을 했고 그 효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올랐지만 그거 어제 우리나라 주식에 반영이 돼 있죠. 다 반영을 먼저 했네. 그다음에 미증시 상승했던 업종 중에 또 하나가 금융주가 있었죠.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새벽에 끝났던, 오늘 말고 새벽에 끝나고 나서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미 반영이 됐죠.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 증시의 중심이 금융주인가요? 그게 좀 금융주라기보다는요. 실적 호전주들. 실적 호전주들. 그리고 어저께 미국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것만 보면, 종가만 보면 와, 미국 증시 정말 강했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장 초반에 일단은 장 시작할 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하락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제 지표 소비자 신뢰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네.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오후 들어서 파월, 물론 이제 문우신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했지만 그 양반이야 뭐 워낙에 그 V자 경기 회복할 거다 뭐 이런 소리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좋게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제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 그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2% 0.3% 하락을 하고 있었고 S&P나 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업종이 어제 또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 업종이 올랐던 요인 그거는 이제 파우치 소장이 치료제 내년 초에 백신이 내년 초에 이제 나올 것이다 성과가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오 뛰었고 반도체 뛰었고
대형 기술주들 실적 호전된 것으로 해당되는 종목들 뛰었고, 그러니까 나스닥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 이후에 줄줄줄 흘러내려서 0.5% 8% 정도 상승을 하다가, 네. 그러고 있다가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왜? 그게 왜죠? 그게 특별한 요인은 없었고요. 단순하게 월말, 분기말, 반기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해서 윈도우 창문 닦아주고, 아 그렇죠. 그래서 올랐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1% 정도가, 네. 그 시점에서 1%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종가만 놓고 보면 미증시가 상당히 강했던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두기에는 그냥 그렇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도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어제 고점 대비 네. 1% 정도가 빠진 거죠. 네, 네. 그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빠진 부분들, 상승 고점 대비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윈도우 드레싱, 오늘 반영이 된 거죠. 오늘 그래서 1% 정도가 올랐던 네. 거였었고,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저쪽 한 시간 남겨놓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오늘 반영이 된다라면, 그래서 미국 시간의 선물이 지금 밀리고 있는 요인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흐름이 미국장에서 오늘 내일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그래서 새로운 이슈들,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홍콩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먼저 선행되고 있는 게 수급. 근데 이제 수급하면 우리 뭐 유동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시장을 막 끌어올리는데 네. 그렇다기보다는 일부. 이번에는 뭐 윈도우 드레싱 기관의 뭐 리밸런싱 뭐 이런 얘기들이 더 적용을 된 것 그렇죠.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장에 변화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 고점 대비 뺐던 거 그만큼을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포인트 뺐었어요. 예, 예. 그래서 한 1% 정도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밀렸던 이 요인은 일단은 이때쯤 돼가지고 그게 발표가 됐어요. 미 하원에서 홍콩 난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겠다. 이게 한마디로 싸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붙어보자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네.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급락을 할 때 중국 정부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너희들 왜 자꾸 홍콩이랑 대만을 건드냐. 우리가 만약 그렇게 돼 버리니까 내정 간섭이다. 이러면은 이제 협상 취소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 2% 정도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빠지고, 그다음에 중국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있다가 장 막판. 이걸 주도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2차전지, 그 다음에 원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은 내일 상장하는 바이오이사가 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나 일부 이제 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대기업이 만약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산업에 관련돼서 그 산업과 관련된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면 반도체 무슨 비중이 있을 텐데 그 비중을 만약에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내일 상장을 한다. 이 회사는 포트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 그럼 안 되죠. 만약에 이거를 내일 가서 이쪽을 팔고 이쪽을 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앞두고 오늘 정도 일부를 정리를 한 다음에 내일 상장이 되면 그걸 살려고 하는 그런 포트 조정 비중 조절 때문에 네네.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그게 코스닥의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자체도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코스피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미중 간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 확산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좋을 게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위축. 그래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어제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새로운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에 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내일 정도 가가지고 관련된 뭐 종목이 성장이 되고 어쩌저쩌고 하지만 그 뒤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련된 산업의 이슈로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체지만 나중에 이제 섹터 그 자체에만 근데 그렇죠. 그 섹터가 너무 시총이 높아서 그렇죠. 코스닥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 섹터 비중 조절이 필요하니까 지금 일단 그냥 공모가로만 들어와도 4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비중 조절을 위해서 기관이 그래서 뭐 어제도 좀 팔고 오늘도 좀 팔고 바이오 쪽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이거는 코스닥에 영향을 다단히 좀 미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게 뭐 왜 미국의 바이오주 올랐는데 우리는 안 올랐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슈보다는 수급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들의 모습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 둘씩 종목별로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